NLC 보트입니다. 자, 오늘은 조경진 연구원 모시고 화장품 산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최근에 이제 화장품 산업 산업 자료가 네. 나왔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사실 지금 하반기 화장품 산업이 그렇게 낙관적이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최근 뭐 산업 동향이라든지 아니면 화장품 구매 트렌드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자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좀뭐 낙관적이진 않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하반기 화장품 산업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지금 2019년 하반기 이제 화장품 산업 같은 경우에는 좀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뭐첫 번째로 국내 화장품 업체들이 이제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 효율화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수요 증대를 위한 마케팅 비용을 좀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해외에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브랜드력을 좀 점검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좀 드러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네. 드는데, 그 주요 업체들의 실적 전망은 어때요? 전망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2분기 실적부터 예, 제가 좀 뭐, 이제 리뷰를 말씀을 네. 드리면, 지금 LG 생활건강을 제외한 나머지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아니면 애경산업,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뭐, 시장 컨센서스에 소폭 하회를 했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은 뭐, 어닝 쇼크를 기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시장 컨센서스를 대폭 하회하는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품 업종의 뭐 12개월 포워드 이제 EPS를 좀 살펴보시면 지금 한 17배 수준까지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고점이 한 38배에서 40배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 고점 대비 55% 정도 할인된 수준이고 지금 평균으로는 한 26배 정도 되는데요. 그 평균 대비 30% 이상 할인된 수준입니다. 네. 네, 그래서 2분기 뭐 주요 화장품 업체들이 좀 실적 기대치를 하회하면서 주가 변동폭도 좀그 확대가 됐고, 3, 4분기 실적 전망치도 좀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좀뭐 구체적으로 이제 매크로 환경을 좀 봐야 될것 같은데, 그 지표들을 가지고 한번 좀 점검하나요? 아, 네. 네. 매크로 지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중국의 인바운드와 아무래도 면세점이랑 화장품 매출액이 조금 연동성이 높은 편이었는데 사실 최근에는 중국인 인바운드도 많이 감소를 했고 면세점도 따이공이 좀 매출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연관성이 조금 감소된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2019년 뭐 중국인 인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22% 증가한 58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 지금 2016년 6월에 가장 고점, 그 피크를 찍었던 중국인 인바운드 대비해서 2019년 6월에는 거의 그 2016년 6월 누적 대비 73%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사실 뭐 중국인 단체 관광객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존재하긴 하지만 계속해서 그런 뉴스 플로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 관광객이 아주 큰 폭으로 회복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런 저기 그 사람들의 수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는 것이 부담이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월별로 보시더라도 2017년 대비해서 2018년에 월별로 YOY로는 계속 30% 이상 성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국내 로드샵이 그렇게 빠르게 돌아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화장품 산업의 구조적인 환경 변화, 뭐 이런 거 트렌드 변화 이런 것들이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트렌드는 어떤 거예요? 제가 면세점 살짝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네, 면세점 7월 달 이제 YOY 면세점 매출액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트렌드와 연관이 있긴 한데, 계속해서 따이공이 외국인 매출액을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객단가 같은 경우에도 뭐 2월 이후에 굉장히 고점을, 2월에 이제 30% 이상 월별 매출액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 이후에 이제 지금 7월 매출액이 최고점을 찍었는데요. 그 성장률이. 근데 지금 보시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국내보다는 이제 외국인들이 면세점 매출액을 견인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객단가도 850달러로 이제 과거 대비 최고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인
그 관광객 특히 중국인이 견인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질문하신 대로 그 화장품 이제 트렌드를 좀 보시면 과거에는 얼굴에 이제 바르는 그런 스킨 로션 이런 제품들에 좀 국한이 되어 있었다면 네. 최근에는 이제 뭐 피부과라든지 아니면 클리닉 시장으로 조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아름다움이라는 뭐 본질을 중심으로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좀 시야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미용기기 홈케어 좀 분야가 시장이 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뷰티 기기 시장 규모를 보시면 연평균 뭐 20% 정도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최근 좀 재미있는 부분은 이제 남성 화장품이 좀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사실 남성 화장품 그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뭐 샤넬이라든지 아니면 탐포드 같은 이런 럭셔리 브랜드도 남성 카테고리를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남성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뭐 폼클렌저 아니면 로션 스킨의 사용 비중이 높았다면 이제 최근에는 뭐 비비크림이라든지 아니면은 선크림 뭐 이런 세부적인 그 색조 화장품까지도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점이 조금 특이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트렌드 변화가 있는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BTS가 조금 해외 진출하면서 네 이제 좀 남성들도 K-뷰티를 좀 따라하는 이런 트렌드를 보였었고 최근에는 이런 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이 이제 화장법을 따라하거나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뭐 이제 여성들의 그런 뷰티 크리에이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이제 보시는 대로 남성분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네 화장을 하고 있는 추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야 이게 이제 좀 저만 하더라도 이제 구닥다리 세대가 됐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네,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이제 좀 20대, 10대에서 이제 밀레니얼 세대로 넘어오면서 외모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진 걸로 보고 있고 뭐 사람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채용 공고 사이트를 봤을 때 왜 이런 화장을 하느냐라는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이제 외모도 경쟁력이다라는 좀 그 설문조사에서 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기도 했고요. 네, 아무래도 네, 뭐 화장에 대한 관심이 여성분들도 증가하는 이유가 뭐 KBT의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뭐 그 얼굴의 햇살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그 트렌드 변화 그 저 위에 그 그림 중에서 네네. 이제 그 피부과하고 클리닉 쪽으로 이렇게 좀 간다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이렇게 되면 이게 화장품 업체에도 영향을 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화장품 업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진 않고요. 지금 그 클리닉이나 피부과 시술에서 가장 이제 그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 LED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뭐 LG전자에서 그 이제 상품을 요즘에 뭐 이나영 씨가 얼굴에다가 이제 뭐 집에서도 관리한다 하면서 이제 LED 마스크를 쓰고 나오시기도 하고 아니면 프라엘이라는 제품이 또 이제 160만 원 이상을 호가하는 제품이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화장품 업체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지만 사실 이제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LED 마스크는 우리 집에도 있더라고요. 아, 있어요. 자, 그러면 네. 지금 이제 그 커버하고 있는 화장품 업체들의 컨센서스 추이 네. 한번 좀 점검해 볼까요? 아, 네.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컨센서스 추이를 보시면 LG 생활건강을 제외하고 뭐 지금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애경산업 신세계 인터내셔널 그리고 코스맥스 콜마 이런 뭐 대형주 위주로 계속해서 3분기 영업이익과 매출의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ODM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부터 이제 영업 활동을 좀 개시를 했는데요. 그래서 ODM이 영업 활동을 개시하고 나서 이제 그 영업 효과가 좀 발휘되는 시점이 한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OD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이제 모멘텀이 부재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도 지금 LG생활건강과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각자 그 최선호주와 차선호주로 추천을 드리는데 그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업체 내에서 가장 실적 안정성이 높은 네, 브랜드 그 기업입니다. 그래서 LG생활건강을 그 최선호주로 추천을 드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분기 때 조금 선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분기 때 QOQ로 이제 매출액이 조금 하락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3분기 때 뭐 관군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신규 면세점 입점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뭐 하반기 신규 수요가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좀 논외이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그 일본하고 갈등하는 과정에서 뭐 콜마의 그 뭐
회장 네. 예, 설화도 있었고 그다음에 DHC 그 네. 예, 그쪽인데 아직까지 그런 거 지키가 되지 않죠. 네, 아직까지 그 숫자로 이제 얼마나 그 이제 감소됐는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 불매 운동이 좀 그 확산이 되면서 이제 콜마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리스트가 조금 네, 확산이 됐었는데 아직까지 숫자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예전에는 화장품 그룹은 그 아모레 쪽에 있었는데 LG생활건강이 역전을 하고 딱 치고 간 그 원인은 뭐예요? 가장 큰 요인은 아무래도 이제 면세점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를 하면서 그 구매 수량 제한 정책을 하면서 이제 면세점 매출액이 역전이 됐었고요. 아. 네.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이 메인 그 국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럭셔리 화장품이 이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90%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LG생활건강에서 나오는 게 수미인가요? 네, 후아 수미입니다. 수미. 네.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에서는 설화수. 네, 네. 근데 이제 그 중국에서 아무래도 아모레퍼시픽의 경우에는 이니스프리 비중이 좀 높은 편입니다. 좀 싸다는 거. 네, 저가 브랜드인데 지금 로컬 브랜드들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그 기어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저가로 가더라도 사람들한테 좀 이제 그렇게 좀 싸구려 느낌을 주기 때문에 네. 예, 그거 바르면 내 얼굴이 싸구려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부담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품력에 있어서는 뭐 우리나라가 가장 조금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가격대 측면에서 이제 럭셔리를 많이 수요하고 그러니까. 네,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미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좀 비싸도 네. 그 다 살 텐데 말이에요. 저 결국엔 브랜드력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마케팅 비용을 지금 투입하는 이유도 이런 광고 효과를 좀 내기 위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요 자료는 지금 이제 우리 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거죠? 네,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